특별하게 좀 다르게 만들어 보겠어. 식초가 맞네요. 배합초를 할 때 이제 저 흑초를 써야죠. 아, 흑초 맛있죠. 레몬즙. 이것도 그냥 한 손에. 짜. 보통 장비 써서 짜는데 네. 그냥 아구 힘으로 그냥. 토종꿀. 토종꿀. 레몬은 항상 들어가고 저는 이제 설탕 대신 저는 토종꿀. 아, 건강. 야, 건강하네. 이런 배합초는 아마 없을 텐데. 굿. 밥이 잘 됐나 볼까? 오, 다시마 올려가지고. 다시마가 약간 점성이 있잖아요. 네, 초밥할 때는 저게 좋고 흑미밥을 저는 또 써요. 아, 흑미밥으로. 이게 식감이 훨씬 좋아요, 사실. 흑미가 또 오독오독 마름 이제 그 흑미가 푹푹 터지니까. 이렇게 이제 10분 정도 숙성을 시켜야 돼. 와사비도. 갈아, 어, 이거 와, 직접 갈아 진짜 직접 가는구나. 어? 역시. 이야! 상어, 저게 껍질인데. 상어 껍질? 가죽이라고요? 저렇게 하면 이제 좀 부드러운 맛이 나죠. 어, 아, 진짜요? 자, 밥을, 밥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어, 지금 봐요. 어, 들어가요. 어, 이거 손으로. 어, 이렇게. 네. 잠깐만. 어, 미스터 초밥. 초밥 왕이세요? 아니, 이게 몇 알인지 딱 체크하는 건데. 이야. 아, 몇 알인지는 솔직히 모르는데 딱 조만해요. 우와. 흔들면 저렇게 돼요. 오. 이야, 대단합니다. 진짜 대박이다. 아, 사이즈 딱 좋아. 야, 이거 진짜 맛있겠다, 근데. 진짜 일식 장인의 손놀림 같아요. 긴 걸로 하자. 아, 이렇게. 와, 길다, 길다. 일단은 저렇게 길게. 와, 와. 아, 됐다, 됐어. 진짜 자연산 회초밥. 네, 비싸요. 완전 비싸죠. 아니, 저는 무엇보다도 저 밥 양이 네. 가장 이상적인 밥 양이에요. 일정하게. 네네. 야. 저게 예술인 것 같은데. 밥 적고 회 많은 건 저도. 진짠데. 네. 아, 아니, 맛있겠다. 와, 집에서 이렇게 해 먹을 수가 있군요. 그러니까요. 아침에 눈 떠서 회 뜨고 초밥 만드시는 분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진짜.